오늘의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메리츠증권 도곡금융센터 이권희 차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권희 차장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건 차장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이슈 주목하고 계신가요? 최근에 이제 뭐 방산주 관련돼서 여러 이제 폴란드발 무기 수출 일련에서 관심이 좀 많이 주목되고 있는데 관련해서 이제 조금 더 관심을 가져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글로벌 긴장이 계속 강화되고 있고 뭐 그에 따라서 이제 국가별로 여러 이제 무기를 이제 증강하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동유럽 폴란드발 이제 수주가 얼마 전에 이제 크게 나왔는데 그 부분이 지금 하나의 기폭제 역할을 좀할 걸로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그 전에부터 검토됐던 이제 뭐 여러 이제 그 사안들이 하나둘씩 이제 좀 계약 성사로 이어지지 않겠나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뭐 최근에 뭐 지금 양안 관계 중국과 대만 관련돼서도 여러 이제 좀안 좋은 모습들이 나오고 있어서 방산주에 대한 관심이 조금 더 커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 기업 중에 하나 디펜스 같은 경우는 호주라든지 호주, 뭐 미국 이런 데 차기 장갑차 사업 이런 거에 진출 기대감이 있고 현대 로템 같은 경우는 노르웨이 차세대 전차 사업에 지금 유력한 후보로 지금 올라와 있는데 여러 후보군들이 이제 다 떨어지고 한두 군데로 지금 압축되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양자택일에 걸려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FA50을 18대 이제 말레이시아와 계약할 가능성이 높은데 9월 계약 가능성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남미 쪽인 이제 콜롬비아에서도 국내 이제 그 FA50뿐만 아니라 TA50 같은 이제 훈련기도 도입을 하겠다라는 그런 관심 그 보도가 지금 미국발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폴란드에 근접해 있는 체코라든지 슬로바키아 같은 국가에서도 국내 무기에 관심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어서 향후에 이제 방산이 올해는 아마 올해 내년 이제 거치면서 최대 수주를 계속 이어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 기업으로는 뭐 아까 다 언급드렸지만 한국항공우주, 그다음에 하나디펜스를 100% 자회사로 두고 있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그다음에 현대로템, LIG 넥스원 등을 볼수 있고요. 그중에 이제 특히 관심 가는 종목은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인데 일단 뭐 자회사 하나디펜스 수주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이제 8월 5일이죠. 이제 내일 한번 연기된 건데 이제 그달 탐사선 다누리가 발사될 예정인데 팔콘 거를 실려서 이제 발사될 예정입니다. 관련돼서도 이제 우주 산업 관련된 그 자회사인 하나 시스템이라든지 여러 이제 회사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관련됐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또 하나의 방산 분야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로 통합해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이제 방산에 이제 집중할 수 우주 항공과 방산에 집중되는 기업으로 만들겠다라는 이제 하나 그룹의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시너지도 좀더 기대해 볼수 있다. 그래서 최근에 주가가 좀 퍼포먼스가 좋은 상황인데 여기서도 추가 상승은 좀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62,000원, 뭐 목표가는 9만 원, 손절가는 55,000원으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추가 수주가 예상되는 방산주 중에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관심주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